여성, 남성, 기본 모델링 데이터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운받으시면은 가상 DVD 드라이브로 뜹니다. 그러면은 여자, 피메일 베이스, 메일 베이스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데스메이트, 뭐 이거 뭐 훼손된, 뭐 그런 뜻인데, 모르겠어요. 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BX 파일을 쓰시길 권장합니다. FBX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팔을 들고 있는 거 그냥 포즈, 눈하고 다음에 이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임포트 파일 하십니다. 지금 현재 마우스를 떼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제로 그라운드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질 불러오는 방법은, 자, M 누르시고요. V레일 기준으로 할게요. V레일 기준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툴바에 V레일 머티리얼 있죠?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디퓨즈에 클릭하시고 맵스에서 비트맵 한번 검색해봐요. 비트맵 하면, 네, 비트맵 있죠? 여기 클릭하십니다. V레이 비트맵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해당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기 드라이브 있죠? 여기에서 텍스처드 피메일에서 여기 텍스처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PSD는 용량이 크니까 피메일 베이스 컬러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누르십니다. 재질 입히시면은, 네, F3, F4 와이어프레임에서 재질 입혀졌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입혀졌습니다. 눈이 안 보이죠? 예, 눈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즈가 있습니다. 아이즈 드래그 하셔서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딘가 있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L 랩투비에서 Z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요. 그 부분이. 예,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확대가 안 되네요. 예, 여기 있네요. 요거. Affect Pivot Only에서 Hierarchy에서 Affect Pivot Only Center to Object에서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피봇이 좀 엉뚱한 데로 가 있네. 여기 눈이에요. 쪼그매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론트 뷰에서 정확하게 Z 눌러서 또 확대해 보고요. 너무 작으니까 확대가 안 되네요.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제 P 눌러서 퍼스펙티브에서 눈을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더 넣어야겠네요. 살짝 넣고 이런 식으로요. 됐네요. M 누르셔서 역시 재질 편집기 불러오시고 여기를 아까와 똑같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V-Ray 머티리얼이죠. 여기 디퓨즈에 핀슬러스 클릭하시고 역시 BIT 입력하셔서 비트맵 찾습니다. 비트맵 그리고 i.jpg 파일 불러와서 재질을 눈에다가 이렇게 입히면, 네, 이렇게 뽕 맞은 것 같아요. 눈을 살짝 내리죠. 예. 눈을 내려도 뽕 맞은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모델링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역량이겠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Brush에서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ZBrush 유저들은 여기에 그 로드 툴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DVD 드라이브 텍스처드 피메일 베이스 메쉬에 GTL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ZBrush 툴로 작업된 파일이 뜹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로딩 속도가 약간 길죠? 예,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예, T 누르셔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Alt 눌러서 바디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Shift F 누르시면은 면이 보여요. 여기서 스컬프팅 작업을 하시든지, 면수를 좀 조절해서 맥스에서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지원 버튼을 보시면 G 리메셔가 있습니다. 여기 G 리메셔 있죠? 기본 여기 뭐 요소 또 줄여도 되는데 그냥 기본 카운트 5로 해놓고 이렇게 줄이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한 면수로 줄어들어서 너무 줄였네요, 그죠? 근데 요 정도면 딱 좋죠, 그죠? 예, 아까보다 면이 훨씬 줄어들었죠? 이럴 때는 이제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로드 세이브 툴이 아니고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OBJ 파일 이렇게 해서 맥스에서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뷰부터 화면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하신 회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끝.